네, 안녕하세요. 어메! 으짜짜짜! 이거 어쩌스까? 어이, 이거 각을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잡았을까? 에이, 각이 안 잡히네. 아, 이거 전주, 이게 하면, 전주, 여기가 딱 보이게끔 각을 잡으려고 하는데, 삼각대를 다음부터 가져와야 하네. 삼각대 가지고 다니면, 이거 무거워가지고, 기동성이 떨어져요. 저를 비치면서, 저를 비치기 전에, 주변을 볼까요, 그냥? 한번 저 보고 싶다고요? 보고 싶다면. 촬영을 앉으면서 좀 일단. 어우, 이거 진짜 바시럽네. 겨우, 지금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인데, 지금 맨발로 오니까, 어우, 꽤쳤네. 자, 여기는 전주 안산 위에 있는, 제일 중앙부에 있는 오목대예요. 오목대. 아마 이거 카메라가 무거운데, 이미 카메라를 내려놓고 해야겠어. 여기가 전주 오목대. 자, 여기가 왜 오목대냐? 아마 오자가 우리가 음양 오행할 때 오. 그 임금 우리가 조선 왕 뒤에 오봉산이 있죠? 오월도라고 해나 그거를? 오봉산하고 어떻게 태양 저기 뭐냐 이게 달이 있는 뭐 이렇게 저기 오월도 있죠 하여튼 한쪽은 태양이고 한쪽은 달이죠. 음양오행을 나타내는 거를 음양오행을 다섯 개의 봉우리로 해서 봉우리와 태양과 달로 해서 음양오행을 상징을 해요. 자, 조선 임금 왕의 뒤에 있는 저기 그 병풍이 이게 대표적이죠. 그 오예요. 여기가 그럼 봉우리가 다섯 개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왕의, 조선의 왕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고려의 왕의 상징성을 갖고, 고려 때는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약,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덜고, 음양 오행적인 게 약간 유교적인 것도 약간 섞여 있어요. 선도적인 것도 섞여 있고, 우리나라 불교도는 선불교를 해가지고 선도적인 것도 약간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결론은. 자, 여기서 오라는, 오목, 자, 이게 오목대예요. 자, 오목대 한번 볼까요? 이제 광각으로 찍으니까 쫙, 좀 크게 보여요. 이게 조선시대 때는 없었고, 아마 제가 알고 나중에 만든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다들 왜 관광객들이 도망가시지? 카메라를 대니까. 전화가 와서 전화 좀 할게요.